안녕하세요, 랄라예요. 오늘의 볼게임은 트리키 퍼즐. 퍼즐을 풀어 동물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. 구독. 갱글은 바나나를 주려는 걸까요? 바나나 껍질을 벗겨주면 되나요? 이 바나나를 먹으려는 건가? 아, 강아지한테 쓰려고 한 거군요. 뭐지? 폼디가 놀랬어요. 라가타에게 그리메이스가 장미꽃을 주려나 봐요. 싫어서 하트를 반으로 가르는 건가? 뭐지? 이렇게 화살을 당겨주면. 아, 큐피트의 화살을 쏜 거였군요. 그렇네. 잭스가 방구가 나오려나 봐요. 이걸 참지 않고 배출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? 이 어떻게 저 안에 저걸 당기는 게 아니고. 됐다. 그럼 폼니는 어떡하라고. 안돼. 잭스가 도망가고 있는데 빨리 자동차를 태워줘야 할까요? 이건 기어를 저쪽으로 바꿔야 해. 그리고 엑셀을 밟아주면 잭스가 더 빨리 도망치고 있어요. 저 선을 연결해주라는 건가? 전선이 끊어져 있으니까.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색깔 선에 맞게 연결을 해줍시다. 잘 안 닿아요. 글루로 붙여주면. 어떻게 그리메이스가 거절당했어요. 배가 아파요. 캣랩의 응가도 역시 빼줘야 하는군요. 이 트리키 퍼즐에는 항상 이 게임이 있네요. 시원해. 카오프모의 엉덩이에는 주사를 놔줘야 하는군요. 배가 아팠나요? 주사약도 넣어주면 성공입니다. 이제 건강해요. 도그데이가 벌집을 갖고 도망치고 있어요. 화가 난 꿀벌이 용서할 수 없지. 받아라! 어떡해. 꿀은 다 먹었나 보다. 갱글이 반지를 주는 건가요? 손은 라가타 손이 아닌데. 일단 커다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면 될까요? 여기? 이렇게. 성공입니다. 갱글은 여잔데 케인이 뭘 가지고 있는 걸까요? 시간을 12시로 만들어 달래요. 시계 바늘을 돌려서 12시로 만들면. 치킨이 저기서 나오는 거냐고? 코가 불편한가 봐요. 아잇, 또 이상한 게 들어있군. 벌레는 제가 제거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괜찮아졌나요? 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라고요? 친구한테 줄 때 콜라에 멘토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콜라가 넘쳐날 텐데 괜찮을까요? 과연? 장난치는 거였구나. 기린이 농구공을 이거 넣어줘야겠죠? 골대로. 튕겨져 나가고 있어. 그래도 성공입니다. 토끼가 당근을 뽑을 수 있게 도와드리죠. 나와라. 여긴 잘 뽑힌다. 마지막 당근까지 뽑아줬어요. 건강해졌네. 도토리를 꺼내주라고? 구름을 먼저 치워서 얼음을 좀 녹여야 하는군요. 이제 당길 수 있다. 드디어 도토리를 구해냈습니다. 몬스터볼을 던진다고? 캐터피를 잡는 건가? 진짜 애벌레를 이렇게 잡으려는 건지 된 건가? 잡았다. 포켓몬이냐고? 수박이 먹고 싶은가 봐요. 먼저 수박을 잘라서 한 조각씩 입 안에 넣어주면. 맛있나요? 다들 뭘 먹으면 근육질이 되네. 왜 공룡뼈가 밖에 나와 있는 거죠? 나와 있는 뼈를 자리에 맞춰 끼워주면 공룡이 살아나는 거냐고.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싶은가 봐요. 번데기를
만들어주는 건가? 이 안에 들어가서 어? 못 집어넣는데? 나비가 됐다. 다행이야. 펭귄은?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싶은가 봐요. 아, 그렇다면 태워주지. 내려가. 마지막 펭귄까지. 어? 중간에 걸렸네. 물에 내려가는 게 아닌가? 펭귄을 태워줘야 하는군요. 재밌었니? 슝슝 내려왔어요. 달팽이가?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? 달팽이 집 안에 있는 걸 꺼내줘야 하는 건가? 이 집은 나에게 맞지 않아. 빨리 나와. 엄청 안 나오네. 여기 아주 장애물이 많군요. 앞쪽을 당겨서 오 나왔다. 도망가려는 거구나. 고양이가 쫓아온다. 오 그림이 찢어진 걸까요? 여기 퍼즐 맞추듯이 찢어진 그림을 어디 가니? 맞춰주면 오 다행이다. 낚시를 하려나 봐요. 물고기를 오 덜어주면 상어였냐고? 개구리 왕자다. 이건 뽀뽀를 해주면 왕자님으로 변하나요? 오 닿았다. 아이 뭐야. 개구리로 변했잖아. 반대로 됐네. 기린이 사과가 먹고 싶은가 봐요. 어? 기다려봐. 여기가 움직이는 건가? 사과를? 어? 어디 가니? 입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. 오 아이 못 집어넣고 있어. 하나도 못 먹었는데. 어 다행이다. 애벌레가 있었나 봐요. 나무를 심어봅시다. 일단 모종을 넣고 흙을 덮어야겠죠? 흙을 좀 깐 다음에 심었어야 됐나? 오 잘 안 들어가요. 더 넣어주면 오 저런 식물이 되는 거냐고? 목에 생선이 걸렸나 보다. 이런 건 자신 있지. 내가 빨리 빼내줄게. 고양이야 조금만 참아봐. 여기 나와라. 오 나오고 아 당겨줘야 돼. 저 벌레들도 같이 제거를 해야겠죠? 오 나왔다. 너도 여기 있지마. 생선을 제거하면서 안에 있던 벌레들도 꺼내줄게요. 나와라. 마지막 초록벌레도 제거했습니다. 괜찮아졌나요? 자고 있는 동안 머리를 밀어주는 건가? 무지개머리인데 괜찮으실까요? 제가 미용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밀어드렸어요.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기에 넣기 어려운 건가? 그렇다면 살살 넘어갔다. 들어갔어요. 예 성공. 캥거루 배에는 아기 캥거루가 있었군요. 나와 밖으로. 얼굴이 찌그러진다. 몸을 당겨줘야겠다. 꺼내주면 같이 권투하는구나. 입속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는 걸까요? 먹어 이걸.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쪽으로 오 한 마리 더. 됐다. 오 어떡해 사과가 나타났어. 코끼리 코로 더러운 고양이를 씻어주는 건가? 역시 물을 뿜어주는 거군요. 지지하게 물 이렇게 많이 묻혔어. 깨끗하게 씻겨줬어요. 좋아. 악어를 놀리는데 그렇다면 앙 물어주지. 세게 해야 되나? 앙 엄청 아프지? 그러게 왜 장난을 쳤어. 고슴도치가 화가 많이 났나봐요. 가시를 뽑아주는 건가? 오 고슴도치 가시를 모두 뽑아줘도 되나요? 고슴도치 건데 제거했습니다. 어머나 이럴 수가.
고양이는 뭘 만들고 싶을까요? 조각을 할 수 있게 두드려주면 엄청난 걸 만들어냈습니다. 땅콩! 배가 고픈가 봐요. 생선구이 먹고 싶은 거구나. 인 날생선인데. 그래도 내가 뱃속으로 다 넣어줄게. 잘 안 들어온다. 세 개 당겨서 세 마리를 다 먹어야겠죠? 두 번째 물고기도 들어왔고 마지막이다. 왜 진짜 생선 사진으로 만든 거지? 오, 한 마리만 더. 됐다. 배가 불러요. 펭귄도 생선 먹고 싶구나. 그렇다면 여긴 네 마리나 있어. 벌써 많이 삼키셨나봐요. 안쪽으로 모두 자리를 옮깁시다. 너도 얼른 소화를 시켜야지. 이쪽으로 당겨주면 펭귄도 잘 먹었을까요? 오, 역시 배불러졌군요. 좋아. 개구리는 역시 파리족. 파리는 잘 잡을 수 있을 거야. 길이는 혀가 좀 짧았는데 개구리는 오, 혓바닥에 파리를 모두 묻혀서 입안으로 꿀꺽. 맛있나요? 땅콩. 토끼는 완두콩을 먹으려는 걸까요? 완두콩을 반으로 갈라서 꺼내주면 요거 먹으려는 건가? 여기 당겨주면 되는구나. 저글링을 하는군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.